당뇨병 전 단계가 되면 탄수화물을 식단에서 무조건 제외하려고 하는데요.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을 꼭 피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탄수화물은 적이 아니라 친구로 여겨야 합니다.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에는 전분뿐만 아니라 당뇨병 식단에 꼭 필요한 섬유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요. 다만,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먹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 등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현미밥이나 통밀빵처럼 거친 복합 당질 식품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은 소화와 흡수 속도가 느려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탄수화물 식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탄수화물 식품에는 필수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해서 심장병 및 특정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 줍니다. 실제로 2018년 영국의학저널에 실린 기사에서는 야채,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및 유제품이 풍부한 식단이 당뇨병 관리에 있어 건강한 식단의 기본이라 언급했습니다. 다만, 탄수화물의 권장량은 모든 사람에게 다르며, 운동량과 체중, 연령, 성별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자신에게 맞는 탄수화물의 적정량은 계획하고 있는 목표 혈당 수치와 약물 치료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탄수화물 식품으로 콩이 있습니다. 콩은 당뇨병 슈퍼푸드이며 당뇨병 환자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도 콩은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 목록에 최상위에 있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검정콩 및 강낭콩과 같은 콩은 다른 식물성 식품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높기는 하지만, 당뇨병 식단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콩과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전반적인 건강과 체중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정기적으로 콩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 6주간 콩류를 추가한 사람의 경우 콩류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체중 감량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콩이 당뇨인에게 좋은 이유는 섬유질이 풍부하다는 것인데요. 한국인의 섬유질 충분 섭취량은 여성 20g, 남성 30g으로 이 콩류를 식단에 포함시키면 목표 섭취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콩으로는 렌틸콩, 완두콩, 팥, 검은콩, 병아리콩, 강낭콩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우유 및 기타 유제품에는 유당 형태의 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단백질과 칼슘과 같은 주요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건강한 당뇨병 식단에 포함시키기에 좋은 식품입니다. 제2형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인슐린이 분비는 되지만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들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우유를 하루 한 잔에서 두잔 마시는 것이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낮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우유 섭취 시 무지방 또는 저지방 우유와 지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일반 우유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궁금한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저지방이 좋다, 전지방이 좋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이 무지방 및 저지방 우유보다는 전지방 우유가 더 좋다는 쪽으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인들의 경우, 무지방 및 저지방 우유를 섭취하게 되면 지방이 없거나 적어 소화 속도가 빨라져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는 것은 살이 덜찔것 같아서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서 저지방을 선택할 텐데요.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유 속 지방에는 항비만 인자가 있어 체중 감량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코펜하겐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무지방이나 저지방 우유보다 지방이 풍부한 일반 우유가 오히려 심장 건강에 더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지방이 풍부한 일반 우유는 혈액 속 고밀도 지단백질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풍부한 일반 우유가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가 당뇨병 간식으로 좋은 이유는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휴대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국립의학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매주 5번의 견과류 섭취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심장병 위험을 17%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견과류를 먹기 시작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27%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 섬유질, 비타민 E, 엽산, 마그네슘과 같은 영양소가 가득해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 데 좋고 혈압 감소와 염증을 줄이며 동맥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뇨에 좋은 견과류는 땅콩, 파스타치오, 아몬드, 캐슈넛, 호두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통곡물과 같이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퀴노아, 보리, 현미, 귀리와 같은 통곡물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당뇨병 식단에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통곡물은 좋은 탄수화물로 간주되어 당뇨병 관리에 유익하고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립 의약 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통곡물이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통곡물 섭취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 조절에 좋고 공복 상태의 혈당 수치를 개선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공복 혈당이 13%, 콜레스테롤 수치가 14%, 혈중 중성 지방 수치가 13%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식품들은 당뇨병 관리를 위해 큰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식품들 위주로 당뇨병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탄수화물, 섬유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